우리 모두 함께 서남시에 있는 대대시장 5일 장터구경 해보실까요? 매달 2일, 1일, 면 5일장이 열리는데 장이 열릴 때면 시골 아주머니들께서 직접 농사 지은 야채랑 기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파시곤 해요. 이 신랑하고 함께 장터구경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터구경 나와서 오고 가는 모습을 보이시죠? 우리 신랑 가방을 들고 기웃기웃 여기저기 구경을 해봅니다.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 많은 야채를 가지고 와서 하시고 계시죠?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시고요. 진나물 많이 나왔어요. 시장 안에는 온갖 없는 것도 다 있답니다. 고구마도 있네요. 그리고 이불 장사하시는 분도 나왔고요. 자기 앞에 딱 가리니까 당겼다. 그러니까 앞에 딱 우리 생활에 필요한 가방, 지갑, 옷 보세요. 없는 것 없이 다 있죠? 5일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시시한 장은 아니랍니다. 장터에는 많은 옷들과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있죠? 과일도 많이 나왔네요.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분주하게 갔다 갔다 하시는 모습 보이죠? 각종 속옷이랑 생선 또 뭐가 있나요? 여기는 멸치, 김 우리 신랑 김 한 톨 샀습니다. 된김을 좀 싸먹으러 현미 같은 거 계산 완료하고 또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화장품도 있고요. 또 할머니들께서 와인 510 있어요. 와인 세 왔다 갔다 하시는데 V510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각종 지갑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잘 보이시죠? 뭐가 있는지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이거 아버지 하나 예예 시장 구경 나오면 옛날부터 맨날 사고 별로 필요 없는 것도 있으면 다 사고 싶은 심리 그런 거 있죠. 우리 신랑 집에 협기 많이 있는데 또 협기 하나 구입했습니다. 돈 줘. 시장 나오면 이렇게 사는 게 재미죠. 거기 둔 꽃이 많네. 자, 장터에는 예쁜 꽃들 많이 나와 있죠. 이럴 때 화초 하나 가져다가 집에 갖다 와서 잘 키우면 기분도 좋겠죠? 이 영상은 5월 달에 찍은 영상이라서 좀 봄 같은 생동감이 흘러 넘치죠? 네, 제가 영상을 찍어놓고 머뭇머뭇하다 보니 이제서야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뻥 한 거예요? 아, 저건 김만 빼는 거구만. 김만 빼는 거. 잠깐만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뻥튀기 열심히 돌리는 모습 보이시죠? 여러분 놀랄 준비하시고요. 각종 꿀도 있고 또 뭐나요? 배추
봤으면 저 손도 동영상으로. 콧물이 안 나고 열만 나더라고. 화장품.